Bye bye. 밀었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면. 그리고 약간 운동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운동하기. 운동 꾸준히 하기. 그리고 이 정도로만 해놓고 하트도 하나 붙여놔야지. 하트.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이 여기에다가는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이렇게 2월 달부터 적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위클리에는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할 일, 이거는 수요일까지 해야 된다. 수요일에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다가는 파란색 펜으로 그날 이제 데이워크 팀이 하는 일들 있죠. 그런 거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고, 이렇게 보통 7칸이 있고 한 칸이 이렇게 남아요. 한 페이지에. 저는 여기다 뭘 적어 놓냐면, 제가 당장 이번 주에 할 거 아닌데 다음 주에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듀데이트 언제까지 해야 될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여기다 적어 놓고 이제 생기면 하나씩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주 에다가 제가 이런 일들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있었다 하면 그 세 가지를 분산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두 가지는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두 개를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그 이제 기한 내에 할 수 있게 나름 저 스스로에게 좀 리마인드를 해주자는 식으로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메이커는 두고 가놓고. 그래서 이런 스누피 다이어리고요. 이렇게 뒷면에도 스누피가 그려져 있어요. 똑딱이로. 근데 그 전에 사용하던 거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튼 제가 생각보다 잘 쓴 저희 2020년 노트였고, 이건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수건이에요. 수건 전선원이 다 받았거든요. 자, 이제 출항하고 나서야 이제야 뜯어보는 거. 솔직히 정작 중에는 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서. 이렇게 소멀 타월. 뭐냐면, 뭘 기념하는 거냐면, 이렇게 천일 무사고 안전 운항 기념. 그리고 사실 이제 연말이었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새해도 많이 지나갔고 연말도 많이 지나갔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배에서 한 3-4개월은 더 이제 승선을 할 줄 알고, 이제 그래 나에게 좀 뭔가 보상을 스스로에게 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어드벤트 캘린더도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래 연말 연시 내가 배에 있었는데 날 위해서 뭔가 연말 연시 분위기라도 내 방에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어드벤트 캘린더를 샀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에 사용을 하는 캘린더예요. 그래서 이제 1일부터 25일까지 하나하나씩 뜯으면서 그 안에 뭐 이거는 저는 지금 페레로쉐 이거 초콜릿 캘린더를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록식당 캘린더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캘린더도 있고, 아니면 젤리 그거나 아니면 뭐 다른 초콜릿 종류의 캘린더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하는데, 제가 저에게 약간 보상으로 선물을 주자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아직 안 뜯었어요. 왜냐면 같이 뜯고 싶어가지고 아직 안 뜯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와 진짜 크리스마스도 다 지나고 연말 연시도 지났지만 이거 보니까 다시 연말 좀 분위기 생각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뭐 10일, 18일, 그 다음 17일, 뭐 24일, 이분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월 1일부터 그 다음 12월 이분날까지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는 맛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이제 못하니까 한번 뜯을 때 한 3, 4개씩 뜯어서 먹고 좀 하려고요. 약간 저의 배 안에 있으면서 소확행이랄까?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1위를 먼저 찾아볼게요. 오늘은 3일까지만 뜯어볼게요. 왜 초콜릿 안에서 술 맛이 나죠? 진짜 들어있나봐요 술이. 알코올 달지 않고 이 안에
뭐가 있는 이 안에 이제 이안 반을 가르면 안에서 약간 체리 주빌레나 체리마루 먹을 때그 씹히는 과육 씹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속에 들어 있고 그리고 이 초콜릿이 반이 초콜릿이 씹히면서 이 안에 약간 알코올 그런 콩포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안에 들어있나 봐요. 이게 먹으니까 갑자기 막확 퍼지네. 그래서 오늘은 좀막 위스키 같이 독한 막 그런 맛이 나거든요. 겉은 초콜릿인데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어드벤트 캘린더를 3일까지 뜯어봤고 아직 저에게는 21일이 더 남았네요. 여튼 제일 큰곳 여기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기대되는데 전 날짜별로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지금은 새벽 4시 당직 끝나고 왔고 배고파가지고 배고프진 않는데 약 먹으려고 뭐좀 먹고 자려고요. 그 정박했을 때 병원을 다녀왔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처방받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세번 먹는 건데 하루에. 근데 당직을 새벽 당직 서고 오후에 서고 하니까 새벽 당직 서고 나서 아침에는 자니까 아침밥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그리고 점심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그때부터 이제 당직 4시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밤에 이제 잠은 잘안 오지만 자려고도 노력하다가 이제 또 11시 반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당직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 처방 받기로는 아 지금 또 롤링이 좀 심해져가지고 처방 받기로는 하루 세번 먹는 약인데 애매해요. 그래서 점심 저녁은 먹는다 쳐도 아침 먹고 나서 먹는 약은 자칫하면 안 먹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새벽에 자기 전에 솔직히 자기 전에 뭐 먹고 자는 거 좋진 않지만 약은 먹어야 되니까 뭐라도 조금 간식이라도 먹고 자려고요. 이게 사실 정박했었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출항을 하니까 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막 너무 바쁘고 할 때는 너무 바쁘고 하다가는 피곤하다가도 피곤하고 막 너무 졸리고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가도 그런 게다 마무리되고 정박 때다 마무리되고 이제 출항을 하면은 아, 이번에도 내가 바쁘고 물론 피곤하고 막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막 건강하니까 이렇게 배에서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바쁜
내가 물론 바쁘고 피곤하고 했지만 내가 건강하니까 배에서 일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출항을 이제 하고 다 마무리하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성취감과 함께야 이번 저번 때도 잘 마무리했구나 하고 그런 성취감과 함께 좀 마음이 뭐랄까 평온해진달까? 항해를 시작하면 물론 저번 나름대로의 또 장점은 있지만 왜냐면 한국에 접안하면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부식도 이제 새로운 음식들도 올라오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정박대는 하루 이렇게 6시간씩 나눠서 하루에 이제 12시간씩 당직이니까 좀 자도 잔것 같지가 않고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항해를 하고 나면 평온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오래 뭐 저번에 있다가 출항해서 항해하게 되고 이렇게 갑자기 좀 약간 롤링이 치거나 진동이 느껴진다 하면은 바로 또좀 수속 안 좋고 좀 멀미가 또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그래서 이렇게 항해하다가 이게 지속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올해 이제 저번에 있다가 출항해서 이렇게 또 흔들거리는 배속 안에 있으면은 흔들거리는 요거 이런 말도 안 나오네. 흔들거리는 데 있으면 또막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다시. 근데 이게 며칠 지속되다 보면은 또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근데 그나마 방에 있으면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롤링 치거나 이럴 때도 괜찮은데 브릿지 당직 서고 있으면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방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배가 좌우로 막 계속 흔들리면 그 관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롤링하는 쪽 반대 방향으로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롤링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에 힘을 줘서 막 힘을 실어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줬다가 이쪽으로 힘줬다가 이쪽으로 힘줬다가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설명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육상에서는 흔히 뭐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배 위에 여러분이 승선하고 계시는데 배가 계속 이렇게 여기 이제 여러분 서 있고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곳에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정도 치는 거는
별로 많이 심한 편도 아닌데 예전에 혹시 태풍 그 까물이 지나갔을 때 제가 타고 있던 배가 그 근처를 지나갔다가 이제 근처 엄청 가까운 근처라기보다는 그냥 영향권 내에 지나갔다가 그때 이제 호되게 당해서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흐른 시간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배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5일인데 체감상 한 달? 두 달은 막 그런 막 흔들리는 곳 속에서 있는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약을 먹고 이제 약을 먹고 자려고요. 여기 책상도 원래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한번 푸시한 다음에 열어야 열리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오래돼서 그런가 이게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 서랍이 한번 이 안에 있는 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서랍 자체가 튀어나왔거든요. 롤링 심하게 칠 때. 그래서 이것도 아예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요즘 근황은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크게 엄청 안 좋고 한 건 아닌데 뭐 저번에 좀 심할 때는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25도까지 막 퍽 기울었다 퍽 기울었다 하니까 완전 방이 그때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서랍 좀 체결이 좀 안 좋은 그런 서랍은 막 다 빠져나오고 밖에 내놨던 그런 물건들 다 쏟아지고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도 다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방이. 그래서 이제 그때 새벽에 그랬었는데 아 막 그렇게 칠 때마다 난장판이 되니까 일어나서 치우다가 이제 그게 계속 되니까 어차피 치워도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나오고 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치다 보니까 막 잘 때도 10도 막 5도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배가 그냥 꼴랑꼴랑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당직 끝나고 이제 아침에 잘 때나 아니면 이제 새벽 당직 가기 위해 저녁에 잘 때 제가 잠을 계속 깨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 친구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다가 몸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면 또 깨고 다시 자고 또 깨다가 다시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깊게 못 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막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깊게 못 자니까.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는데 퍼블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마다 이제 어떤 구역은 어떤 책자를 쓰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역마다 나눠져 있는 책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라이트라는 여러 가지 책자 중에서 이렇게 리스트 오브 라이트라는 책자는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선박이 어느 곳을 항해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면 여기를 걸치는 책들이 있어야겠죠. 네. 다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책들을 위클리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는 지금 종이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이게 쉽게 말해서 이북처럼 전자책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 책 내용을 보거나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튼 저희는 이거 이제 종이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 디지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마다 그 업데이트할 사항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그 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업데이트 내용을 프린트해서 이런 식으로 종이를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를 보면 아, 이 책자에 지금 뭐 이제 몇 주차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몇 페이지에 뭐 어느 단락에 이거를 뭐 지우세요 아니면 몇 페이지에 어느 단락에 이걸 추가하세요 이 문구를 추가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 오브 라이츠 앤드 포그 시그널 이 책에 관해서라면 아, 이 번호를 이걸로 지금 새로 나온 이 종이에 있는 거 있죠 이걸로 대체하세요 혹은 지우세요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그 페이지에 대응하는 혹은 번호에 대응하는 곳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장에다가 아 이번에 몇 주차 거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적고 그러면 이제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거의 한 약간 두 달 정도 동안 모아놓은 건데 이게 책이 1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만약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 2019년 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2020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 이후로 업데이트 된 거는 그 이후로 업데이트 된 파일은 새 신간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2020년에 쓴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2021년을 위해 새로 산 다이어리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에서 아까와 보여준 이런 책 있죠. 이런 책 있죠. 이거를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트레이스로 위클리 업데이트 된 사항이 오면은 이 책에다가 그 종이를 잘라 붙여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항의를 하는 도중에 아니면 이제 저반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이 책이 이제 새로운 신간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그 업데이트 사항에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새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도 위클리마다 계속 업데이트 된 사항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업데이트 시켜야 되냐면 당연히 신간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50주차까지는 이 책을 쓰다가 51주차에 이렇게 새로운 버전에 새로운 신간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51주차부터는 여기에다가 이 책 말고 이 올드 버전 말고 신간에다가 그 이제 종이 그 업데이트 사항을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책이 신간이 발행됐다고 해서 바로 배에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배가 이 신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항구에 저반을 해야 이제 배송된 신간이 배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간이 나왔는데 신간을 받기까지 예를 들어서 두 달이 걸리게 됐다. 왜냐면 뭐 항해 중에 신간이 업데이트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가 길어지면서 저반할 때까지 좀 너무 길어지면서 이 신간을 늦게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51주차부터 이제 제가 새 책을 받아서 업데이트 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업데이트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벌싱하고 나서 받고 난 후에서야 이제 51주차에서부터 그 다음 주차 차례대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이책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다 모아둔 거예요. 이제 주차별로 업데이트할 사항이 생기면 다 뽑아뒀었어요. 책별로 이렇게 클립으로 책을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아, 이 책 몇 번 책이고 몇 주차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뭐
48주차, 51주차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이제 제가 새롭게 받은 책 있죠. 신간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올드 버전하고 뉴 버전하고 받는 그 갭이, 만약에 그 텀이 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텀이 길어져 버리면은 그동안에 쌓인 이 업데이트 사항들을 새 책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끝이 안 보이긴 하는데, 두께가 이거는 요즘에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그래서 네, 이것도 업데이트, 퍼블리케이션 업데이트도 이제 이항사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글씨도 작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하고 나면 괜히 거북목 된 것 같고 목이 좀 아프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스트레칭을 또 해주고 있어요.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축제 분위기? 이번 2020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그런 새해 분위기.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 있잖아요. 24일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을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저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이제야 뜯어보네요. 아, 와 진짜 이거 약간 아이패드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는 이제 같은 색깔로 칠하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완성작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그 고양이가 샴고양이라 약간 이렇게 검은빛을 띠거든요. 그래서 딱 비비가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걸로 골랐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넘버링 돼 있는 걸 보니까 연한 색에서 진한 색 순서대로 이렇게 넘버링을 너무 친절하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1번부터 차례대로 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칠할 거지만 블루색도 있거든요. 제가 코발트 블루 그런 색 좋아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저번에 디빅스로 그 수면 유도 음악 그런 거? 백색 소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 꼭 그런 거 듣다가 또 듣다 보니까 이전에 막 연습했던 거, 쳤던 거 그런 음악들 나오니까 너무 피아노 치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귀뚜라미 오는 소리로 해놨는데 저거 틀어놓으니까 확실히 그냥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바다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강원도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온돌방에 몸 뒤지면서 있는데 더워가지고 방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찬바람 들어오면 등은 뜨거운데 코는 시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좀 제가 잠시나마 뭔가 육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나게 해주네요. 느낌을 받게 해주네요. 저거 귀뚜라미 소리 틀어놓으니까. 지금은 당직 끝나고 내려왔고 이제 밥 먹기 전 동안 이거 그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블루게요. 근데 색을 제가 보니까 언뜻 봤을 때는 제가 코발트 블루 색을 좋아하는데 그런 색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블루를 이제 칠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림 느낌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완성을 하고 싶어요. 일단 블루를 칠해보려고요.
진동하고 흔들리니까 이걸 이게 막 두두두두 이렇게 흔들리니까 뭔가 되게 조그만 거, 되게 작은 거 칠할 때는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손이 자꾸 떨리니까 배 진동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약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있다고 해도 좀 입학하기 전에는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누군가에게 질문할 사람이 있었다면 좀 나도 그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등학생 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 분들, 그리고 대학생 분들, 그리고 편입생 분들, 이 순서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제 DM 답장 해드리고 저녁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좀 전에 내려가서 본드스토어 재고 조사를 할 거거든요. 본드스토어 재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저녁을 먹고,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 인도네시아 조리장인데 감자탕, 다른 음식도 다 괜찮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감자탕이 특히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먹고 싶어요.